신생아의 아주 작은 손가락 끝에 더 작은 손톱, 그것을 자르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꼭 해내야만 해요. 길게 자라게 두었다간 얼굴을 긁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잘라주세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빠르게 자라요. 발톱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잘라주세요.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아기라면 손톱이 엄청 긴 상태로 태어날 겁니다. 아기 손톱은 종이처럼 얇고 약해서 잘 잘려요. 손톱 가위와 전동 네일 트리머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손반톱을 자르는 타이밍.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기의 손톱을 자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기가 조용한 각성 상태로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 즉 아기가 멈춰 있을 때 손톱을 잘라야 안전해요. 아기가 잠들었을 때 손톱을 자르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아기가 깨어나도 상관없는 시간에 잘라주면 좋겠죠. 손발톱을 자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목욕 후 손발톱이 부드러워졌을 때예요. 손발톱을 자르는 자세. 마주보고 손톱을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엄마의 배 위에 아기의 등이 오도록 눕히거나 누워있는 아기의 어깨 근처에 앉아서 잘라줍니다. 발톱을 자를 때도 손톱을 자르는 자세로 엄마가 안아서 앉히거나 누워있는 아기의 엉덩이 옆에 앉아서 잘라줍니다. 혼자 자르기 무섭다면 둘이서 함께 손톱을 잘라주세요. 한 명은 아기의 시선을 사로잡아주세요. 아기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재밌는 표정을 해주면 다른 한 사람이 손톱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위로 아기 손톱 안전하게 자르기. 거지에 소독약을 묻혀서 손톱 가위의 날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기의 손발톱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적셔주세요. 손발톱이 부드러워지면 자를 때 튀지 않고 잘 잘립니다. 손톱 가위의 한쪽 날은 손톱 아래 피부를 살짝 누르고 일자로 조금씩 잘라줍니다. 한 번에 싹 자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잘라줘요. 손톱을 자를 때는 손톱 아래 살이 함께 잘리지 않도록 너무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또한 둥글게 자르면 손가락 양쪽 끝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잘라주고 양쪽 끝을 다듬어 주세요. 자른 손톱 밑은 물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아기의 손톱과 살점을 함께 잘라서 피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피가 나면 멸균 거즈로 꾹 눌러서 출혈을 막아주고 공기 중에 오픈해서 딱지가 안게 하면 상처가 잘 아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